그런데 확인된 것보다 의문이 더 많은 사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BJ 아영 사건 얘기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팀장님 먼저 이번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변아영 씨 1990년생이고 33세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25만 명, 전 아프리카 TV BJ 뭐 15만 명, BJ 아영이라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예. 지난 6월 6일 날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있는 칸달주라는 마을 웅덩이에서 이 빨간 돗자리 이불천에 쌓여가지고 변아영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예예. 신고받은 경찰이 그 변아영 씨의 그 병원 진료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건데 시신 둘러싼 재료에서 그 지문 현출 등 근거로 이 초동 수사 끝에 이 밝혀진 내용은 중국인 예. 부부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쇼크샷했다. 예. 이렇게 중국인 부부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하지만 변아영 씨 얼굴이 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당한 흔적이라든가 1차 검시 결과 안아골 골절, 열상, 목뼈 골절, 전신 타박상 소견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방금 그 이승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굉장히 의문시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건 확인되자마자 얼마 있어서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요. 현지 경찰이 중국인 부부를 붙잡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네. 우리도 그렇지만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까 용의자로 지목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예. 진료 관련한 그 증거들 그리고 지문 현출이 됐다고 캄보디아 경찰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 자백은 예. 사실은 그 변아영 씨가 경찰에 내원을 해서 예. 그 혈청 주사 아 그리고 예. 그 생리 식염수 예예. 이거를 맞다가 이 발작을 일으켜 가지고 사망을 했다. 보통 링거라고 하는 거 그거요. 자인을 예. 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100% 믿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팀장님께서 많이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같이 2일 날, 6월 2일 날 입국을 했던 변아영 씨 지인, 여성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예. 지금 현재까지 행적이 수사 기관이라든가 언론에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35세, 39세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예.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내원을 했는지 아니면 예. 제3자에 의한 형태로 병원에 실려갔는지 예. 이것도 의문이고 예. 또한 병원에 변아영 씨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목적이나 이유로 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뭐 보도만 봐서 조금 보시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경찰 잘 수사하는 것 같습니까? 캄보디아 경찰이 저는 이제 그 어느 국가 경찰 기구를 폄훼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예, 예. 이 캄보디아 경찰이 알려지기로는 그다지 과학 수사라든가 이런 그 상당히 치밀한 수사가 조금은 우리 한국보다는 못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지금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에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우리 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캄보디아에도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돼 있고 예. 또 영사관이나 대사관이는 그 주재 경찰관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뭐 노출이 되는 게 전혀 없는데 예. 어쨌든 캄보디아 경찰이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예. 뭐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지 경찰을 믿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현지 보도를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이 부부를 기소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을 동반한 살해 이건 어떤 의미인 거죠? 이 고문을 동반한 살인 혐의라고 하는 부분은 예예. 일거에 살해를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단박에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이런 게 아니고 예.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물리력의 행사가 예.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타박상, 목뼈 예. 골절, 열상, 그다음에 안아골 골절이 뭐냐면요. 예. 그 의학 용어인데 예. 얼굴 뼈가 골절이 된 겁니다. 예. 뭐 이렇다고 하면 만약에 의료 사고였다라고 하면 예. 구태여 이런 형태의 외력,
소위 물리력을 가해서 이 시신이라든가 또 설령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변하영 씨를 이렇게 예. 신체 형질을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인데 예. 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원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다른 이유나 목적으로 변하영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국인 부부 의사가 이 수액이나 혈청을 맞다가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건 좀 사실이 이치 아닿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상식으로는 혈청 주사란 그 면역 혈청 환자에게 그 투여해가지고 병의 독소를 중화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생리 식염수 주사는 이 급속 가닥에 투여 시 우려이나 부종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배웠는데 예. 이 법학 그 강의 시간에 그런데 발작 쇼크사는 예.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예예. 그렇다라고 하면 변하영 씨가 만약에 이 사람들 주장대로 중국인 그 부부 진술대로 예.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다손 치면 예. 이런 형태죠. 만약에 단순 시비로 인해서 결국 폭행을 행사해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면 예. 이 부분은 오히려 형량에 있어서 예. 상당히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후에 이런 어떤 외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 신체적 그 변경을 가하지 않았나 예.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 캄보디아 경찰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국민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주재관이라든가 아니면 데스크 그 코리안 데스크 쪽이라든가 이런 경찰관들 외교부하고 해서 사법 공조 체계가 맺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우리 수사 기관이 들어가서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팀장님 말씀이시라면 그러니까 고문을 동반한 사례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뭐 장시간 이렇게 뭐 폭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해에 이르는 과정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 이 고문을 동반한 살인 혐의라고 하는 부분은 예.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외적인 물리력을 가해서 예.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걸 고문을 동반한 살인 살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기소를 했다면 자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팀장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하나는 이 의료 사고에 관련한 걸 은폐하거나 속이기 위해서 예. 마치 단순 시비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형량에 있어서 상당히 가볍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살인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장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병원에 내원한 변하영 씨를 상대로 다른 이유나 목적으로 사망케 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인데 예. 가장 마지막으로 또 의심이 되는 건 과연 변하영 씨가 스스로 혼자 예. 이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인이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소가 30% 정도 돼서 굉장히 중국인이 많은 곳입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또 몇 개소가 있거든요. 예.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실까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수사가 예.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예. 저는 보는 거죠. 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은 뭐 아픈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주사를 그렇습니다. 맞이한 상황이니까 설명하기 참 쉬울 텐데 굳이 그렇습니다. 왜 중국인이 하는 데 갔을까 이런 의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자, 보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반한 지인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동반한 지인이 2일 날 변하영 씨하고 두 명이서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4일 날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예. 이때 이틀간 실종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한국 관련 대사관 영사관에 신고를 하거나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나 연락을 했거나 알렸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현재까지도 지금 종적이나 행적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변하영 씨 살해 사건에 있어서 예. 지금 이 지인이 상당한 키를 예. 어떤 스모킹 건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예,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그러니까 그 시체를 버린 장소가 되겠죠. 이게 푸놈펜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사건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시신 유기 현장이 시신 유기한 곳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것 자체도 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무슨 실마리가 될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이 변하영 씨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결국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을 시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수사 파트의 경험이 없는 사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서 이 서울에서 만약에 사건이 벌어졌으면 경기도 수원쯤 이런 식으로 한 시간도 훨씬 넘은 칸달주라는 이 도랑천이죠. 예. 이런 곳에 이제 붉은 카페트천으로 말아서 싸서 유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을 보면 범행을 은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의심이 많이 드는 건 변하영 씨가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소위 예. 그 응급 상황인 의료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예. 보는 쪽이 저는 좀 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의료사고는 사실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큰 업무상 과실치사하기 때문에 큰 처벌을 안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시신 형태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1시간 예. 거리에 그 칸달주에 유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 차에 예. 실어서 예. 근데 프놈펜 같은 경우는요. 이 프놈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예. 굉장히 그 넓은 지역에 수비 우거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구태여 이 1시간 거리의 칸달주에 트럼프의 차에다 시신을 실어서 유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변하영 씨 사건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더 확대되고 확대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팀장님은 지금 정황으로만 봤을 때 지금 그 정황과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 어디에다 더 중심 두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보통 우리 예전에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사건 대상자가 부검을 하게 되면 두 번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인식을 버리셔야 되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족들이 지금 부검을 반대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변하영 씨 가족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예. 반드시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정확한 사인, 소위 죽음의 원인에 이르게 된 것을 밝혀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변하영 씨를 위한 어떤 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첫 번째로는 반드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 부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예. 과연 고문을 동반한 살인 예. 혐의 이게 지금 그 프놈펜 캄보디아 경찰이 이렇게 기소 의견을 보냈단 말이죠. 예. 그 AFP 통신 보도에 의하면 예. 고문을 동반한 살인으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예.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 키가 있습니다. 왜 그냐? 예. 결코 의료 사고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왜 그러냐면 예. 시신이 심각할 정도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 타박상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 안악을 골절이 심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보복성, 증오범죄막 이렇게도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예. 구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어떤 외력에 의한 물리에 의한 시신 손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살아있을 때나 사후나 이루어졌다고 예. 보는데 예. 과연 이게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뭔가 또 다른 요인의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팀장님 지금 말씀은 지금 경험칙상 시신의 어떤 훼손 상황을 봤을 때 네. 좀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됐다 이랬을 때는 뭐 단순하게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원한이라든가 뭐 이런 게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아 그러니까 뭐 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수사 경험칙상 보면요 증오 범죄나 원한 범죄 같은 경우에 예. 그 타겟이 예. 정말로 그 사라져야 된다 제거해야 예. 된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감정이 심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변하영 씨 시신에서 발견이 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의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정도는 넘었다 예. 그래서 변하영 씨에 대한 관련된 수사가 반드시 세밀한 그런 디테일한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 예. 국민이기 때문에 적어도 외교부라든가 우리 수사기관, 경찰, 검찰 총 동원을 해가지고 변하영 예. 씨에 대한 부분이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 이 수사력이 침투가 돼가지고 예. 억울한 죽음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수사가 예. 사법공조 체계하에서 공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 팀장님 그렇다면요. 이제 현지 경찰의 후속 보도 발표가 있고 그게 이제 보도로 이어질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점을 이제 앞으로 더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이 만약에 이제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이 중국인 부부를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수사를 안 할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변하영 씨의 실체적인 진실이 이게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공조 체계를 발동을 해서 예. 외교부라든가 우리 경찰력이 수사력이 분명히 재수사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예. 해외 주재관 같은 경우가 또 우리 소위 말하면 인터폴이라는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도 한국도 그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수사력을 동원을 해서 예. 변하영 씨에 대한 죽음을 반드시 규명해 내야 되고 이건 결코 변하영 씨에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우리 코로나 발생 전에 예. 해외에서 우리 교민이 이 관련된 사건이 2만 2732건입니다. 예. 근데 코로나가 생긴 창궐한 하던 해도 2020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보면 평균 1만 1,000건에서 1만 6,000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당하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35개국 56개 공간에 66명의 그 해외 경찰관이 주재관이 근무를 합니다. 예. 뭐 그러나 굉장히 수사력이 미약하고 근무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수사에 공조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그 재동포청 뭐 지금 발족이 되고 됐지 않습니까? 예. 뭐 250여 만의 해외 교민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력, 예. 그다음에 이 국가의 어떤 힘 이런 걸 좀 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변하영 씨 것만 아닌 우리나라 예. 교민들을 위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후배 경찰들 정말 해외에서 열심히 수사해달라는 그런 당부셨습니다. 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유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